자, 리딩 버디 1, 유닛 1, 리뷰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리딩 버디 1에 1-1하고 1-2에 했던 것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이 리딩 버디 1-1과 1-2에서 중요하게 했던 것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케이. 자, 먼저 뭐 보니까 뭐 I, he, she, you, they, we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자, I는 나는, 내가 이런 뜻이죠. 말하는 사람이 I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 듣는 사람도 있겠죠. 말을 듣는 사람은 you, 너, 뭐 당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he가 보이네요. 어떤 남자 한 명을 he라고 할수 있죠. 어떤 남자 한 명은 뭐 my father도 안만 길어봤자 he가 될수 있고, 그다음에 my brother 남자죠? my brother 이런 것들이 다 he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여자 한 명이죠. 어떤 여자 한 명은 안만 길어봤자 she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my mother 이런 거 있죠. my mother 또는 뭐 my sister 이런 것들. my mother 나의 엄마, my sister 나의 여자 형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she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 한 명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데이가 보이네요. 데이. 자, 데이는 여기 보니까 여자가 두명 있는 것 같죠? 여자가 쉬가 한명 있고 또 쉬가 한명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데이가 된다. 뭐 히가 어떤 남자 한명 있고 남자 한명 있고 어떤 여자 한명 있다. 어떤 남자 한명 있고 어떤 여자 한 명. 히가 한명 있고 쉬가 한명 있고 이래도 합치면 뭐가 된다? 데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나 여러 개의 물건은 데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는 그것들 이란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여러 명일 때 데이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위가 있는 위. 위는 우리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포함한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더 있다. 뭐 어떤 여자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남자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아이를 포함한 여러 명은 나는 이라는 말이 아이가 포함된 여러 명은 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빠진 거는 it이 빠졌어요. it은 그것은 그것이란 뜻으로써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한 개를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되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한 개, 한명 또는 한개 어떤 물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물건이나 또는 뭐 강아지 이런 거 있죠. 강아지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안만 길어봤자 it. 뭐 예를 들어서 뭐더독 이런 거 있죠. 그개 이런 거더독 이런 것들은 한 마리니까 이시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더 독스 이렇게 했다. 그 개들 이런 뜻인데 이건 여러 마리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됩니다. 그것들. 또는 뭐더카 이런 거 있죠. 더 카. 그 자동차.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이런 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되고요. 또뭐그 자동차들 이랬다. 더 카즈 이랬다. 그러면 자동차들이니까 이런 건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랑 같이 설명해야 될게 있는데요. 요거는 같이 사용되는 비동사들도 알아둬야 돼요. 비동사. 자, 비동사는 일단 종류가 뭐가 있다?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비동사의 종류예요.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뜻,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뭐 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I는 같이 쓰는 비동사가 I am이죠. I am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you are 이러죠. you are, I am, you are 이러고요. 그 다음에 he는 he is, she도 she is 이렇게 쓰죠. he is, she is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they랑 같이 쓰는 겸 they are 이러죠. they are. 그다음에 we도 we are 이릅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서 I만 익히지 말고 I am, you are, he is, she is, they are, we are, she is. 그다음에 it도 it is입니다. it도 is랑 같이 써요. is 이런 것들 같이 쓰는 비동사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미니 체크. 자, 선생님이 지금 해설 숙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해설 숙제는 선생님 설명 듣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다가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의 속도가 빨라서 필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시정지 버튼 눌러서 필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문제 같은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먼저 난 잘생겼다 그러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I am handsome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남자 한 명이 힘이 세다고 하고 있죠. 강하다고 하고 있죠. 그럼 얘는 he is stro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is strong. I am handsome. he is strong. 어떤 여자가 예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she is pretty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너는 배가 고프구나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you are hungry. 그 다음에 여러 명이 귀엽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은 귀엽다 이런 뜻이니까 그들이라는 뜻에 they are cute 하면 되겠죠. they are cute. 그 다음에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고 있죠. 우리는 목이 말라요 하고 싶으면 we are thirst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리뷰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My father is strong man 해야 되겠죠? 나의 아빠는 무슨 얘기냐? 나의 아빠는 힘센 남자다. man은 남자란 뜻이죠. strong은 힘센, 어떤 씨로서 어떤 힘센, 예쁜 남자다는 아니겠죠? 자, 여기도 보면 my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랑 어울리는 is가 여기 있죠. my father, he is a strong man. 그 다음에 여러 명이네요. 그렇죠. 나의 여자 형제 한 명이 아니고 이렇게 s 붙였으니까 나의 여자 형제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my sisters는 데이가 되는 거죠. 데이. 그러니까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My sister 이렇게 하면 한 명이기 때문에 얘는 한번 길어봤자 she지만 my sisters 이렇게 s 붙이면 나의 여자 형제들이니까 얘는 한번 길어봤자 데이고요. 데이랑 이게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they are cute twins. 걔들은 나의 여자 형제들은 귀여운 쌍둥이들이야. 스튜던츠 하면은 학생들이란 뜻이니까 여기 어울리지 않겠죠. 그다음에 my brother and sister 나의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 여러 명이니까 이거 데이죠. 데이 걔들은 이 말이죠. my brother와 sister 그들은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they are 어때요? 기분이 신난 것 같으니까 my brother and sister are excited 신이 났다 해야지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My brother and sister, they, my brother and sister are excited. 그 다음에 the baby is cute 해야 되겠죠. 그 아기는 귀엽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mother is 목이 마르시대요. thirsty, 목이 마르시다. 나의 어머니, my mother는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랑 어울리는 거 is 그죠? 그 다음에 더 베이비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 같나요? 그러면 she일 수도 있고요. 또이 아기 아니고 다른 아기라면 남자 아기일 수도 있겠죠. he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으면 is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she든 he든 is든 전부 is를 같이 사용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여기에 strong, excited, cute, thirsty. 오,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 트윈스 빼고 strong, excited, cute, thirsty 얘들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무슨 시들이다? 전부 다 어떤 시들이네요. 어떤 시들? 어떤 힘센? 그다음에 excited 어떤 신난? cute 어떤 귀여운? thirsty 어떤 목마른?
지금 이제 어떤 시니까 어떤 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뭐처럼 쓰인다, 신난다라는 무슨 시로 바뀌었다, 하다 시로 바뀌었죠. 여기도 큐트 앞에 비동사 있죠. is cute 했으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is cute가 합쳐서 어떻다, 귀엽다라는 하다 시처럼 쓰이죠. 여기도 thirsty 목마른인데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is thirsty 하니까 합쳐서 뜻은 목마르다라는 하다시처럼 쓰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read, look and write 읽고 look 보고 그리고 write 쓰다가 뭐 읽고 보고 그리고 써보란 얘기예요. 자, 자기가 톰 브라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는 I am Tom Brown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남자 한 명이 나의 아빠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He is my father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나의 엄마라고 하고 있으니까 She is my mother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의 여자의 형제들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They are my sisters 하면 되겠죠. 걔들은 나의 여자 형제들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브라운씨 가족입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We are the Brown Famil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보고 And write 그리고 써보랍니다. Look and write.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먹고 있죠? 먹다라는 단어는 eat이죠. eat, 먹다, 하다시네요. 그 다음 이 사람은 뭔가 마시고 있죠. 그럼 마시다니까 drink 하면 되겠네요. drink. 마시다, 마찬가지 하다시입니다.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하다시라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read, 읽고. And answer 대답하다. 그러니까 read 읽어보고 대답하란 말입니다. Okay. My family is 나의 가족이 on a picnic. on a picnic 하면 소풍 중인이란 뜻의 어떤 시였죠.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있네요. 그럼 합쳐서 소풍 합쳐서는 is on a picnic의 뜻은 소풍 중이다. My family is on a picnic. 나의 가족은 소풍 중입니다. My father is eating. 아빠는 먹고 있는 중이다. 샌드위치. Eat은 먹다예요. 먹다. 근데 얘가 하다시 이렇게 ing를 붙이면 먹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됩니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니까 합쳐서 먹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Is eating이 먹는 중이다. 아빠는 먹고 있는 중이다. 드시고 계신 중이다. A sandwich. 샌드위치 하나니까 여기다 어를 붙였네요. 하나의 샌드위치를. He's hungry. He는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 왔다. My father 대신 온 거죠. My father is eating a sandwich. My father is hungry. My father 또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안만 길어봤자 He is hungry. 그는 배가 고파요. My mother is drinking water. 엄마는 마시는 중이다 하고 있죠. 마시다에 ing 붙여서 마시는 중인 어떤 됐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마시는 중이다. My mother is drinking water. 엄마는 물을 마시고 계신 중이에요. 엄마 목이 마르니까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 is thirsty. My mother 대신 왔죠 이번엔. My mother is drinking water. My mother is thirsty. 이렇게 길게 표현해야 될 걸. My mother is drinking water. She is thirsty.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나의 my brother and sister. 나의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개들이죠. They are playing catch. 잡기 놀이 하는 중이다. 그렇죠? 던지고 받기 놀이 하고 있는 중이다. My brother and sister. 나의 남자 형제와 sister. 여자 형제가 playing catch. 그래서 여기 안만 길어봤자 데이는 뭐 대신 왔죠? My brother and sister 엄청 길다 그쵸? My brother and sister 이렇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They are excited. 그들은 신이 났다. 던지고 받기 놀이하느라 신이 excited 했대요.
자, take T or F는 뭐 하는 거냐? 이런 문제 처음 풀어봅니까? 자, 그러니까 맞으면 T, 틀리면 F란 말이에요. 맞으면 True에 표시하고, 틀리면 False에 표시하란 말이에요. My family is on a picnic. 나의 가족이 소풍 중인 건 T죠, True죠, 사실이죠. My father is thirsty. 아버지는 목마른 게 아니고 my father is hungry였죠. 이렇게 틀린 내용이고 X 표시하고 고칠 게 있으면 F가 되겠죠. 틀린 게 되니까. My brother is excited. 나의 남자 형제는 신이 났다. 자, 나의 남자 형제도 신이 났고 my sister도 신이 났으니까 my brother 위에는 my brother and sister are excited였죠. My brother and sister are excited니까 my brother is excited. 나의 brother가 남자 형제가 신난 거 맞죠? T 하면 되겠죠. 그다음 choose 뭐 해보세요. 골라보세요. The words 무엇들을 그 words들을 골라 단어들을 골라보란 말이에요. Choose the words for the blanks 무엇을 위한 그 빈칸 아이고 빈칸들을 위한 blanks가 빈칸들이에요. 빈칸들을 위한 the words 단어들을 choose 골라보세요. 그러면 여기 아까 골라봤죠. She is였죠. 엄마가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부분. She is. My mother is drinking water. She is thirsty.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기한 것과 채점한 거. 필기할 때 속도가 빠르면 일시 정지하고 필기하고 그다음에 채점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뭐 X 표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